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픽기어 디파이언트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외형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심플한 외형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상판은 알루미늄 소재로 구성되었으며 하판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비키 스타일 풀배열 키보드입니다. 키캡은 스텝스컬처 2가 적용되었고 UV 러버 코팅 처리되었으며 폰트 가게는 LED 위치한 상단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FN키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키가 존재하며 그 외에는 사용자 LED 모드 설정과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U키 및 N키 롤오버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는 키보드 상태창이 구성되었으며 휠 엔코더를 탑재하여 음량 조절 및 음소거 기능을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하단 프레임에는 높이 조절 틸트 기능을 지원하고 케이블은 패브릭 재질을 채택하였으며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USB를 지원합니다. 에픽기어 디파이언트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기능은 바로 다양한 튜닝성입니다. 바로 에픽기어에서 별매로 구입 가능한 액세서리 키트인데요. 상판 프레임은 물론 다양한 액세서리를 별매로 구입하여 튜닝과 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 게이밍 기기입니다. 스위치는 자사에서 개발한 에픽기어 MMS 스위치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스위치는 체리 기업에서 만든 스위치와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는 재질이 다른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품으로 제공되는 리무버로 키캡과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으며 별도로 에픽기어 MMS 스위치를 구매하여 사용자 취향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정품으로 동봉되어 있는 LED 라이트바를 사용하여 LED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픽기어 디파이언트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의 다양한 튜닝성과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 칼럼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